산업통상자원부는 보호무역주의와 일본 수출 규제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인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며 중소기업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신년 첫 간담회 자리에서 소재 부품 장비 100대 핵심 품목 공급 안정화와 수요 공급 기업 협력 모델 발굴 지원을 통해 산업 구조의 질적 변화를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리 수출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일평균 수출이 14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돼 수출 반등의 모멘텀이 구축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신종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발견이 돼서 또 이런 어려움이 또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갖고 있는 이 모멘텀과 함께 또 이런 그 앞으로의 2월 수출에 대한 것, 3월 수출에 대한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갈 때는 우리 정부와 민간이 함께 힘을 합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럴 때 바로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 수출 회복의 중심에 서서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산업정책과 중소기업 지원 분야 등에서 소부장 분야 상생협력 기술개발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국가 확대 등의 현안 과제를 정부에 전달했습니다.